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는 공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공소는 용연, 용소라고도 합니다. 진설이 남쪽 어항으로 곰섬 앞바다에 깊은 소가 있어 곰소라 하였으며 이 소를 여울개라 하는데 칠산바다의 수호신인 개항할머니가 이곳을 건너다 무릎까지 빠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공소항구는 1986년 제2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우량장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150여 척의 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하루 약 130여 척이 드나드는 서해안 어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자젓이라는 새우 일종의 새야잡이로 곰소의 어부들은 몸이 바쁩니다. 갓 잡아 올린 새야는 작고 투명한 빛을 내는데요. 하루 만에 걷어올린 촘촘한 그물에는 새끼 손톱보다 작은 새야로 가득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바다는 공수 사람들에게 고마운 존재를 넘어 생명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은 연중 신선한 해산물과 건어물이 풍부합니다. 젓갈 구매를 마친 관광객들은 서해에서 갓 잡아 올린 다양한 어종을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박대, 서대, 풀치 등 깨끗이 씻어 해풍에 말린 생선들이 시장 가득합니다. 공소항에서 내륙 방면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633년 백제 무왕 때 창건된 내소사가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633년 인조시대에 지어진 대웅전은 보물 291호로 지정될 만큼 그 건축 양식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조선 중기 사찰 건축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곰소염전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천일염 생산지로 과거에 비해 규모는 줄었지만 소금 생산지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곰소만 안쪽에 자리 잡은 염전은 바둑판 모양의 반듯한 염전이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소금 알갱이가 연그러갈 때 염부들의 이마에도 구슬 같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데요. 일제 말기에 지금 염전의 형태를 갖춰 대량 생산에 기점되었고 공소만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만든 천일염은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소금에 비해서 미네랄이 10배가량 풍부하여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소금은 보통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생산되는데 5월에서 6월에 생산되는 소금이 가장 맛있고 생산량도 많다고 합니다. 가득 쌓인 소금 창고에는 간수를 빼는 작업과 포장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며 간수가 잘 빠진 소금은 쓴맛이 없고 단맛과 짠맛이 동시에 느껴지는 고급 소금으로 탄생된다고 합니다. 곰소에서는 젓갈의 고장답게 총 14가지의 무침 젓갈과 시원한 바지락탕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젓갈 정식이 개발되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것들이 즐비하여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 궁금한데요. 평소 보기 힘든 젓갈들은 눈을 즐겁게 하고요. 짭조름한 젓갈과 따뜻한 밥 한 숟갈을 좋아하는 입가의 미소를 만드는데요. 바다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젓갈 정식은 곰소를 기억하고 추억으로 남기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염부의 값진 땀방울과 어부의 노고로 탄생된 곰소 젓갈은
명품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젓갈 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고장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 순수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공소는 한 단계 도약을 꿈꾸며 오늘도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